자, 힘든 걸 알면서도 요새 흐름들 보면 진짜 뭐 마음속으로라도 코스피 3000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뭐 변수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상승장에서는 상승장대로 좀 기분 좋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연말 증시 어떻게 우리가 전략 짜볼 수 있을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리서치센터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고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분이 절대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2700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2800 조금은 더 욕심내면 이제 3000 얘기까지 이제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의 흐름들 연말까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최근에 뭐 말씀하신 대로 워낙 주식 시장이 조금 뜨거워졌고 또 주가가 뭐 11월 달에는 사실은 뭐 큰 폭으로 사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사실 12월 달에 그 여전히 조금 그 주식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사실은 조금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이 이제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지금 뭐 아직 그 미 상원에서 아직 합의는 안 됐지만 사실 연내 한 1조 달러 규모 정도의 어떤 지금 부양책을 계속 좀 논의 중인 상황들이고요. 네. 또 다음 주에 22회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팬데믹과 관련된 양적 완화 규모를 이제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통화 부양책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미 연준 회의가 있는데 사실 뭐 미 연준 회의에서 뭐 특별한 걸 기대하기는 않고 있긴 하지만 미 연준이 여전히 좀 경기의 불확실성을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부양책 카드도 사실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여전히 조금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이 좀 있고요. 또 예. 여전히 지금 가장 이제 시장의 핫한 부분 자체는 이제 아무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 자체가 네. 여전히 이제 글로벌 경기 정상화라든지 또 글로벌 자금의 위험 자산 선호 이러한 것들을 계속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뭐 산타넬리 이 부분 자체를 조금은 좀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실적 부분에서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잘 나왔는데 4분기에는 뭐 대장주 그러니까 반도체 쪽도 조금 3분기보다는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4분기에는 워낙 변수들이 많잖아요. 일회성 비용들도 많이 예, 여기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적 예상치가 만약에 조금 낮아진다면 좀 이게 브레이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긴 합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4분기 실적은 3분기에 비해서 좀 감익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감익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고 또 뭐 말씀하신 일회성 비용도 있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환율이 워낙 떨어지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이 좀 기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좀 감익이 예상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사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사실 그거는 뭐 시장이 좀 대부분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네. 최근에 반도체 주가는 오히려 내년 실적을 바라보면서 사실 더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까지 그게 한 1월 이제 중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그때 되면 이제 경기 정상 얘기가 오히려 또 사실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고 네. 또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내년 실적이 2018년 실적에 버금가는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실적 부진에 따른 어떤 주가 조정에 대한 부분 리스크는 꽤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을 좀 바라보면서 주식시장이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실적을 당겨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했을 때는 거의 뭐 한 2, 3년치 실적이 반영됐다고도 하고 반도체도 지금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하루에도 5, 6%씩 오르는 건데 이게 나중에 좀 다시 반대 급부로 좀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워낙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빨리 오르다 보니까 네. 과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고 예. 또 미국도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감 얘기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러한 것들이 또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내년에 그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여전히 좀 그래도
크게 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부분 자체는 일단 글로벌 경제라든지 산업 자체가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 뭐 디지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떠한 쪽으로 산업이 사실은 좀 재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 자체도 결국 과거에 주지 못했던 뭐 무형자산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은 오히려 조금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조금 크다라는 부분에서 그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그렇게 당장 뭐 우리가 큰 리스크로 조금 다가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뭐 잠재적인 리스크라고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조금은 내년에 뭐 성장도 있고 뭐 유동성도 여전히 좋고 금리도 낮고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서 좀 밸류에이션을 좀 상향하는 이런 분위기는 좀 유지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잠재적 리스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쪽인데요. 환율이 좀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도 약간 걱정은 나왔었는데 시장이 올라주다 보니까 괜찮네라고 싶었지만 1,100원대가 깨지고 이제 막 1,000원 위태위태 하려고 분위기가 잡히면 이건 또 심리적으로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환율을 좀 어디까지 밑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중국 정책이나 또 미국의 경기부양책 생각하면 지금 흐름이 갑자기 급반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뭐 최근에 원화 가치 상승, 그러니까 원화 강세 부분 자체는 사실 뭐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좀 더 강세인 부분은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이제 달러 약세, 뭐 말씀하신 이제 위안화 강세, 거기에 이제 글로벌 자금이 더 위험 자산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전반적인 이머징 자산 통화 가치 자체가 이제 상승하는 이러한 분위기고 특히 이제 네. 내년에 그 달러와 전망 자체가 이제 글로벌 IB들이 최소 5%에서 많게는 뭐 20%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원 달러 환율 자체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이제 국내 수급 여건,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계속 좀 다시 늘어나는 상황들이고요. 네. 더구나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무역 수지 흑자 규모 더 늘어날 거고 또 최근에 뭐 외국인 자금 흐름을 보듯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원화 강세 분위기는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그럼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는 부분에서는. 대충 한 1,050원 정도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1,050원. 예, 예. 근데 다만 말씀하신 1,100원 환율이 우리가 이제 1,100원이라는 어떤 큰 숫자 때문에 사실 좀 부담감을 느끼긴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2010년 이후 원달러 환율 평균을 이렇게 내보게 되면 한 1,110원 초반대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1,300원까지 이제 갔던 경험 때문에 사실은 이게 1,100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사실은 평균치에 서 이제 근접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향후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제가 뭐 금방 말씀드린 1,050원까지 갈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갔을 때 우리나라 수출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거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측면.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매출 자체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해외 진출한 기업들도 지금은 많아졌으니까. 예. 또 지금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신산업과 반도체라든지 예. 뭐 이러한 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50원 정도가 간다 하더라도 결국 물량이 늘고 뭐 이러한 기존의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떤 디지털 경제 어떤 수출 품목들이 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수출 경기에 그렇게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약간 걱정되는 게 약간 센티멘트적인 예, 부분인데 예, 예.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용인할 수 있는 마지노선 한 1,050원, 1,030원 뭐 이렇게 정해진 레인지가 좀 있을까 궁금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외국인 자금 흐름하고 사실은 조금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50원 간다는 얘기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어떤 전제에서 사실 말씀을 드렸던 예. 것 같고요. 만약 1,050원 이하로 갔는데 외국인 자금이 그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이제 오히려 나가더라. 이제 환해서 더 큰 기대가 없고 주식시장도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네. 이제 환율이 조금 이제 추세적인 어떤 반등이 좀 있겠죠. 그래서 뭐 환율이 어느 시점이 뭐 심리적인 저항선이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환율을 보고 결국 외국인 자금이 어떠한 방향을 틀느냐, 그러니까 들어오던 게 다시 나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환율이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마지노선, 저항선 이러한 것들이 좀 될 수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 쫓아가면서 투자 전략 세웠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들을 면밀히 좀 따지면서 그래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순 있겠습니다만 상반기 때 코로나 1, 2차 유행 때는 시장도 올랐지만 안전자산 금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는데 지금은 어떤 이제 3차 유행이 왔어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제 주위에서 이제 상반기 생각하고 금 투자하신 분들 있었는데 지금 네. 울상이거든요. 네. 시장을 제대로 못 누리고 계신 분들인데 좀 이런 현상은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계속 이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결국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뭐 과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위험 자산 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사실 조성이 된 것 같고요. 네. 특히 아무래도 뭐 저도 이제 내년도 전망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 역할이 백신일 거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경기 정상화가 사실은 이제 조만간 이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또 금리는 더구나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그렇죠. 보면 네. 자산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결국 수익률이 높은 쪽, 결국 위험 자산 쪽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금이나 이러한 쪽에 좀 안전 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당분간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뭐 안전 자산보다는 사실 위험 자산 쪽으로 좀 가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질문하기에 애매한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항상 제가 밑밥을 까는 건 누자르듯이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근데 질문을 드리려면 이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통 가치주, 뭐 성장 가치주, 대형 성장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배분을 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의 어떤 개념 자체가 사실 좀 모호해졌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그래도 사실 저희가 뭐 나눠서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경기 부양책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뭐 최근에 뉴스를 보면 1조 달러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부양책을 추가로 더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고 중국 역시 지금 뭐 쌍순환 정책이니라 내수 부양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가치주 자체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조금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사실 철강주라든지 뭐 화학은 또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부분 자체도 아마 그러한 영향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중장기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 결국 패러다임 변화에 사실은 더 좀 주목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말씀하신 게 성장 가치주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 결국 이제 무형 자산의 가치도 있고 또 성장성도 있고 하는 이러한 부분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큰 맥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짧게 그 패러다임 변화에서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산업군이나 종목군이 있을까요? 제가 내년에 좀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동성, 하나는 그 탄소제로, 그러니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죠. 사실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동성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제한이 됐었죠. 네. 내년에 이제 이동성이 풀린다는 얘기 자체는 사람의 교육이라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물자의 교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지금 올해 상당히 어려웠던 서비스 부분과 관련된 쪽의 테마들 또 이 탄소 재료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서 내년 주요 키워드 이동성, 탄소제로 그리고 디지털 테마는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꼭 이 단어 기억해뒀다가 투자 전략에도 좀 녹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리서치센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현명한 투자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